첫 번째는 사연이 길더라고요. 저희 바른생활님께서 오늘 한글과 컴퓨터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만 900원이시고 비중 25% 가지고 계신데 이 종목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계신 상태신 것 같으세요. 뭐 민간위성 발사 모멘텀, 메타버스 싸이월드 이런 좀 모멘텀 얘기하시면서 들고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추가 매수를 계속하셨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중이 커진 게 조금 걱정으로 남겨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가 보니까 한 2만 450원, 네,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비중이 25%라고 하세요. 네, 지금 상황에서 계속 보유해도 될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덜어야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회사 한컴 MDS 매각권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신다 이렇게 사연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안 좋았어요. 주가 상황이 많이 빠졌고 오늘 반등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강보합권밖에는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한 가격대이신 것 같거든요. 아주 약한 손실권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뭐 안컴 MDS 매각이 이제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자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게 되고요.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싫어하는 방식이 뭐 유상증자가 될 겁니다.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자금을 모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계열회사를 이제 매각을 계열회사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그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데요. 지금 거기서 마련되는 이제 돈을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사업들이 굉장히 조금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주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산업에 이제 주로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위성인 세종 1호 발사,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싸이월드 관련된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누리호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우주와 관련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사업 동력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거품이 좀 꺼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를 보았을 때는 발전할 여력이 있는 산업이고요. 그렇다면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사업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사업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좀더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2만 900원이시더라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2만 900원 정도면은 얼추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급등했던 데 비하면 작년 연말 급등했던 데 비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짧게 저희가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목표가를 이제 전고점이죠. 121선 약간 위쪽으로 전고점이 있는 한 2만 3천 원 정도 놓을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사업들이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비중을 줄이시는 문제는 지금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 2만 3천 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25%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서 한10% 정도 덜어내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시라면 지금 시점에서 비중 줄이실 필요 없으시고요.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 그대로 구사하셨으면 합니다. 연락 정말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좀 다른 반대되는 생각을 남겨주시면서 손실 축소는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그때 조금 물량 덜어내시고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진단 받으셨어요.